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식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적당히 대입해서 결국에는 A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지금 그림까지 주지 않았나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임피던스가 8인 스피커를 저항이 5인 접속 케이블로 연결해서 작동시켰을 때 전송 손실은 저항이 A인 접속 케이블로 교체해서 작동시켰을 때 전송 손실의 두 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여러분 문제가 어려우면 이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글로 쓰고 시작하시면 돼요. 일단 전송 손실이 이걸 거예요. 전송 손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R. R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항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small R은요. 여러분 교재에 임피던스죠. 맞습니까? 문제 다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네,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뒤에 보시면요. 스피커는 그대로 있고 접속 케이블을 지금 교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체는 접속 케이블만 교체한 거니까 결국에는 임피던스는 그냥 있고요. 이 저항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요. 접속 케이블로 처음에 8인 걸로, 8인 임피던스로 연결을 했어요. 그럼 임피던스 R이 8이에요, 지금. 그리고 저항이 5죠. 그러면은 R1이라고 할게요. 그게 5예요. 그랬을 때 전송 손실? 모르죠? 일단은 L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줄 보세요. 저항이 A인 접속 케이블로 바꿔치겠어요. 그러면 R2죠? 그게 저항이 A예요. 근데 스피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럼 얘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전송 손실을 L2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관계가 뭐냐면 전송 손실의 두 배다 그랬죠? 그러니까 A로 바꿔치기해서 작동시켰다. 그게 L2인데 그거의 두 배가 L1이야. 지금 이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요 많은 얘기를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요 식과 여러분은 뭘 건지면 되냐면요. 지금 얘기한 L은 10 로그 1 더하기 R분의 2 R 요거 가지고 하시면 돼서. 자 그럼 대입할게요. 자 보시면요. 우선적으로 8분의가 되고요. 10 로그의 8분의 아 요걸 위에다가 제가 대입을 할까요? 요 위에 식에 대입할게요. 위에다 써서 쓸게요. 요 식에 대입할 겁니다. 따라오세요. L1은 10에다가 로그에 1 플러스 R분의 2 R이죠. 라지 R. 그럼 10이죠. 10.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L2는 마찬가지로 10에다가 로그. 그 다음에 뭐죠? 1 더하기. 이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R, small r은 똑같이 8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위에 가요. A잖아요. 그러니까 2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large r이 A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건 L2의 두 배가 여기다 두 배한 게 이거랑 같아지고 싶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 식을 정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게 갔다 갔다 할 거니까 우리 10 빼고 갈까요? 깔끔하게. 그죠? 그리고 나면 로그에 1 더하기 8분의 10이니까 4분의 5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여기는 9예요. 바로 가도 되죠? 4분의 5니까 1 더하면 4분의 9. 그리고 뒤에는요. 로그에 1 더하기 여긴 4분의 A라고 쓸게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두 배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앞에 두 배. 근데 두 배면 로그에서는 뒤로 가면 제곱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리고 로그 로그 10이 똑같죠. 밑이. 그러니까 4분의 9가 결국 이거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끝났죠? 1 더하기 4분의 A를 제곱한 게 결국엔 4분의 9라는 건데 우리 이거 굳이 제곱할 필요 없이 1 더하기 4분의 A는 꿀마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런데 A는 양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면 양수가 안 되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뺄게요. 플러스면 돼요. 그러면 4분의 A는요. 1을 빼면 2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A는요. 4를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의 정답 2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문제는요.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잘 판단하시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미지수에다가 잘 대입만 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시죠.